지금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재난지원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손실 보상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출금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의 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의 세금을 긁어모은 실적을 쌓았다고 자랑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거두어들인 국세실적이 1138조 원으로서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270조 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년간 세금 폭탄 터뜨려 국민 등골을 빼먹었던 정권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족할 정도의 취입니다. 경제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무려 2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쉬고 싶다, 힘들다 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냐는 생각을 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영업자들은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45만 3천 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국 555만 자영업자 중에서 절반 가까운 250만여 명이 생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백신을 조기 확보하고 과학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해서 위기 극복에 나섰다면 자영업자들이 이 지경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 넘게 실시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어제만 해도 2천 명대의 확진자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책 역시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실제 손실금액에 훨씬 못 미칠 뿐더러 대출금의 상환유예나 대출 연장 이런 것으로 때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빚내서 버티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재난지원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의 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의 세금을 긁어모은 실적을 쌓았다고 자랑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거두어들인 국세 실적이 1138조 원으로서 박근혜 정권보다 무려 270조 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년간 세금 폭탄 터뜨려 국민 등골을 빼먹었던 정권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족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나마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기라 했다면 자영업자들이 이토록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오직 표가 되는 것인지 생색이 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치 경제에만 몰두하여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민생이 오늘 이 모양에 처한 것입니다. 정부는 살고 싶다면서 차량을 몰고 고리로 뛰쳐나온 자영업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겁박할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체 없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